최근 대중매체에서 ESG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ESG 중에 E, 즉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중 하나인 탄소중립 사업의 발맞추기 위한 일환으로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에서도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개발에 도전하기 위해 본 과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장비연구부 나노역학장비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심형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은 기존 제조장비의 신규화를 통한 스마트 제조장비 개발뿐만이 아니고 기업을 지원하거나 새로운 원천기술을 기획하고 또는 상용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과기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원입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소재로 양자점이라는 소재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TV와 같은 디스플레이에 적용할 연구를 수행해 왔지만 이것을 좀 더 다른 분야로 확장시키기 위해 태양전지로의 응용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태양전지로 활용함에 있어서 양자점의 잠재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연구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바람에서 본 과제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으로는 대기업인 OCI, 그리고 학교로는 카이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국제공동 기술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미국 쪽 파트너로는 미국 에너지성 산하인 신재생에너지연구소와 같이 이 과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양자점의 물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데 초기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론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물성들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제공동 파트너인 미국 신재생에너지연구소에서 양자점을 합성하는 데 대기 내 수분 함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희는 대기의 수분 환경을 제어하여 이론치에 가깝고 좀 더 물성이 개선된 양자점을 성공적으로 합성해서 본 과제의 목표인 고효율 양자점 태양전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고효율 고안전성 양자점 태양전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과제의 정량적인 목표로 삼았던 광전 변환 효율 15%를 상회하는 16%의 수치를 달성한 사례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안정하다는 표현은 대기 중에서 약 1000시간 동안 효율에 큰 저하 없이 구동 가능한 소자를 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자점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큰 표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대기 환경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대기 안정성이 높을수록 효율은 낮기 마련이고요. 또 너무 높은 효율을 지닌 소재일수록 대기 안정성이 낮은 그런 둘 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하시면 좀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처럼 안정성과 고효율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효율을 담당하는 양자점층을 따로 만들고 또 안정성을 담당하는 양자점층을 따로 만들어서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태양전지를 제작하여 효율과 안정성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양자점 태양전지는 우선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와는 다르게 용액 상태에서 공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또한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심미성 측면에서도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비교해서 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응용의 확장성을 매우 넓힐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를 통해서 도출해낸 핵심 요소 기술을 상용화하고자 하는 포부가 있는데요.
이러한 양자점 기술을 상용화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에 해를 줄 수 있는 독성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양자점을 개발하는 연구를 정진해서 관련 상업화를 앞당길 수 있고자 하는 포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본 과제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그 까닭은 각국의 특수성에 기인한 행정적인 다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과제를 통해서 선진국 기관과 협업해서 저희가 혼자서는 풀기 힘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과제였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기업 관계자분들도 본 과제에 지원함으로써 해외 선진국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에 혼자서는 풀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본 국제공동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지원할 기회를 주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립니다.